difficulty 아닌가요? difficulty difficulty 뭐죠? 어려움 공경 이런 뜻이죠. difficulty 어려움 difficulty difficulty 네 그래서 이거 결석 은영이 grocery grocery 식료품이고 식료품 grocery grocery 그래서 열기 heat 열기 가열하다 heat죠 그래서 arrive arrive 도착하다 arrive Control. Control. 뭐죠? 조정하다, 조절하다, 그렇죠. 지배하다. Control. 네. 그렇죠? punishment. Punishment. 주처? 주처는 아닌 것 같고, punishment 뭐죠? 벌. 벌, 처벌이죠. 자, 처벌. Punishment. Punishment. 아이고. 자, 계속해서 reuse 다시 사용하다 reuse reuse 오케이 어? 눈 왜 그랬어? 맞나? 거기에 시험지 있다 엉망인? 오케이 엉망이죠 그냥 엉망인 하고 싶으면 messy 해야 돼 M-E-S-S-Y 달라요 C가 달라요 오케이 엉망 mess Mass. Okay. 자, 모르겠어. Serve, 봉사하다. Serve. Okay. 보면 딴 친구들은 내가 아는 걸 합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모르는 걸 이유. Defend. Defend. 방어하다. Defend. Defend. Defend하고 같은 말. Serve. 그렇죠, protect죠. 자, 모르겠어. 리드 뭐하다 이끌다죠 이끌다 이끌다 안내하다 리드 그러니까 이끌고 가는 사람 리더 오케이 초에 뭐라 그랬는데 안 들렸어 지배하다 컨트롤 이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큐즈 아니 커즈 뭐 하여튼 원인이죠. cause. 원인. cause. 어떤 일을 일으키다. cause. 어떤 일이 발생하다는 뭐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다. happen. happen. happen은 발생하다고, cause는 발생시키다예요. 뜻이 다릅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something bad happens야. something bad causes야. Something bad happens. 어떤 일이 발생한다. 나쁜 일이 생겼다 할 때 something bad happens 하고 그 다음에 he caused trouble 한 뭐야? he caused trouble. 그거 골칫거리를 일으켰다. 그게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거죠. he caused trouble. 예. 그랬어. 지금 좀 어려운 걸리네 refer to 뭐예요? 뭐뭐를 가리키다 refer to refer to refer to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refer to는 예를 들어서 refer to 같은 단어 뜻을 좀 익히기가 어렵죠? 네, refer to는 어떻게 쓰이느냐 예를 들어서 말고
오케이. 그래서 approve는 승인하다라는 뜻이다. 이런 문장이죠. approve는 승인하다라는 뜻이다. approve는 가리킨다. approve refers to 뭐하다? 승인하다. 됐습니까? 뭔가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뭔가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면 뭐예요? 그렇죠. 이거죠. 됐습니까? refer to 가리킨다. approve refers to 승인하다. refer to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까? 뭔가의 뜻을 가르쳐 줄 때 쓰는 겁니다. 오케이. 모르겠어. Congress. 의회죠. 자, 의회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우리가 words in context에 의회로 나오니까 국회의원들이 일하는 곳이죠. 의회. Congress. Congress. 오케이. 이거. 나대로 뭐죠? 그렇죠. 전혀 어떠어떠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케이. 누가 뭐라고 물었더니 Will you eat this?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난 전혀 배가 고프지 않다. I'm not hungry at all. 오케이. I'm not hungry 하면 난 배고프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at all은 전혀 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전혀 어떻지 않다. Not 어쩌고 저쩌고 at all. 됐습니까? 너 이거 먹을래? Will you eat this? 난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아. I'm not hungry at all. 됐습니까? 이거 전혀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안 먹을 거야. Not at all. 전혀 어떻지 않은 할 수 있는 거고요. 오케이. 남겨주겠어. Mishap. 오케이. Mishap 뭐죠? 사근사고 실수 이런 걸 얘기하죠. 여기 지금 폰이 어떻게 된 것 같아? 깨졌어요. 그렇죠. 이런 짓 많이 하죠. 됐습니까? 사근사고 mishap. 됐습니까? mishap. 오케이. 제가 드린 거 있죠? 목록. 가져다니면서 자주 봐야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유물이죠. 오, 잘 알고 있네요. 소유물. Property. That house is my property. 저 집은 나의 소유물이야. That house is my property. 됐습니까? 네. 나 모르겠어. Feather. 깃털. Feather. 오케이.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용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기준치에 좀 아직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좀 더 학습들을 하셔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뜻을 얘기하면 그 뜻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봉사하다. 그렇죠. Serve죠. 그 다음에 지역사회. Community. 됐습니까? 여기는 다 나왔던 것 같고요. 극심한. Extreme. 오케이. 그 다음에 대통령. President. 오케이. 그 다음에 방어하다, 보호하다. Defend. 오케이. 알겠어. 실수로. By mistake.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Lead to. 그럼 lead to는 뭐하고 같죠? Lead to하고 똑같은 거 뭐 하나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Result in. 그렇죠. Result in하고 lead to하고 같은 말이고 눈치를 챘네요. Lead to하고 좀 이따 나올 result in과 같은 뜻입니다. Lead to. 네, 그,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지? 부상을 입히다. Injure. 부상을 입히다. Injure. 아,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뭐 어떤 일이 발생하다. Happen. 그렇죠? Happen.
오케이. 여기가 위험한 이거 위험한. 그렇죠, risky죠. 위험한 risky. Risky. 위험한 risky. Dangerous하고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재활용하다가 두 개가 보이네. 재활용하다. Reuse, recycle. 그렇죠. 재활용하다 뭐 하고 reuse. 하고 또 뭐? Recycle. Recycle. 아, 재활용하다. 그 다음에 쓸모 없는이 보이네. 쓸모 없는. Worthless요. Worthless. 네, LESS가 붙어 있으면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라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worthless, useless, 쓸모없는. Worthless. Worthless, 쓸모없는. 그 다음에 찐득찐득한이 보인다. 찐득찐득한. 헐, 아닌데요? 찐득찐득한이 뭐죠? 그렇죠, sticky죠, sticky. Sticky. 네, 그래서 뭐 붙이는 걸 보고 스티커라고 그러잖아, 스티커. 그래서 그래서 뭘 스티커라고 그러고 붙이는 녀석은 스티커, 찐득찐득한 스티키. 스티키. 네, 스티키한 게 많이 묻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Mass. Mass. 엉망진창이. Mass. 그 다음에 지우가 아까 했던 hurt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상처 입히다, 아프다, 또는 상처 입은. 됐습니다. Hurt. 네, 날 아프게 하지 마. Don't hurt me. 하면 되겠죠. 날 아프게 하지 마. Don't hurt me.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뭐뭐를 가르키다 refer to refer to. 오케이. 그 다음에 happen의 반대말 cause cause. 오케이. 뭔가의 원인 할 때 cause를 쓰죠. cause.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가볼까. 오케이. 상황이 보이네. 상황. 그렇죠. situation. situation. 어디서 들어봤죠? situation. 뭐 하는 situation이냐? 말이야. 뭐 하는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situation. 오케이. 상황. situation. 아, 그 다음에 lead to 하고 같은 말이 보이네. lead to 하고 같은 말. 그렇죠. result in. result in. 오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result in. 아. 말고. result in. 오케이. 그 다음에 식료품 다 같이 groc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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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것도 좀 뒤집어 볼게요. 전혀 아닌 not at all. 그렇죠. not at all. not at all. 그 다음에 도착하다도 아까 시험 문제 나왔죠. 도착하다 arrive. 그렇죠. arrive. arrive. 그 다음에 어려움도 아까 나왔죠. 어려움 difficu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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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왔던 것들 계단 아 계단이란다 위층에 upst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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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뭐뭐 하는데 곤란을 느끼다 have trouble doing. 자 이런 것도 외우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이거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trouble finding my sucks. 여러분도 아침마다 겪는 거. 뭔가 have trouble doing이 완성을 했죠? 네. 맞습니까? 그럼 I have trouble finding my sucks의 뜻은 뭐겠어요? 나는 내가 있었다. 오케이. 나는 곤란을 겪는단 말이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양말 찾는 데 힘들다 이 말. 양말 못 찾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난 양말 찾는 데 곤란을 겪습니다. I have trouble finding my socks. 양말 못 찾겠다. I have trouble finding my socks. 그러니까 여기 패턴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I have trouble riding a bike. 나 자전거 타는데 힘들다. I have trouble riding a bike. 자, 이런 식으로 뭐뭐 하는데 곤란을 겪다. Have trouble doing. 이라는 구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주차하기가 보이네요. 주차하기. Parking. Parking. 맞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아까 시험 문제 나왔던 재산이 보이네요. 재산. Property. 그렇죠. Property. Property. 그 다음에는 시험 문제 안 나왔었네. 하나씩 들고 오겠습니다. 복종하다. Obey.
obey. 됐습니다. 복종하다. obey. 그러면 obey하고 같은 말. 따르다, 복종하다. follow. 됐습니다. 따르다, 복종하다. follow. obey. obey. 오케이. 그 다음에 공간이 보이네요. 공간.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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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키보드에 보면 스페이스 바 있죠? 스페이스 바. 그렇죠. 스페이스 바 누르면 띄어쓰기 하는 거잖아.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걔를 보고 스페이스 바라고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지시사항, 지침서가 보이네요. 지시사항, 지침서. Directions. Directions.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던. 오케이. 그래서, 다빈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거의 맞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경찰관들은 일한다 이 말이죠. 누가 뭐 한다.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Police officers. 그렇죠. Police officers고 police officers는 뭐예요? Day죠. Day. 그렇죠? Day. 그러면 경찰관들은 일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경찰관들이 일합니다. Police officers work. 하면 되겠죠. Police officers. Sirs가 그들이 일한다 work 여기 S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써야 돼요 그렇죠 왜? 데이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 남자가 일합니다는 뭐야? 그는 일합니다 He works 나의 아버지는 일합니다 My dad works My dad는 뭐니까? He니까 그렇습니까? 하다시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있죠. 하지만 얘는 day니까 그래서 경찰관들이 일합니다. Police officers work. 그러면 뭐 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네. 그렇죠. 봉사하다. 그렇죠. Serve. 그렇죠. Serve and 보호하다. Protect. 같은 말. Protect. 무엇을? Their community. 오케이. 그들의는 뭐야? 그들의. Their community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봉사하고 보호하다니까 봉사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and protect their community police officers work to serve and protect their community 라는 문장이고 경찰관들은 일합니다 police officers work 왜? To serve and protect. To serve and 무엇을? Their community. 야, 이거. 너 좀 비켜봐. 왜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니? 오케이. 다음번에 없을래나? 뭐야? 다시. 잠깐만요. 오케이. 됐다.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일합니다. Police officers work. 뭐하고 뭐하기 위하여? To serve and protect. 무엇을? Their community. 그렇죠? Police officers work to serve and protect their community. 오케이, 그 다음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주의. Or birds of feathers protect or okay D로 지정하는 그렇지 그래서 새의 깃털들이 보호해 줍니다. Or birds of feathers가 뭐하거나 뭐한다 protect or defend입니다. Or birds of feathers. Protect or defend. 새의 깃털들은 보호해주거나 보호해줍니다. A bird's feathers protect or defend. 무엇을? 그렇죠. It. 이제 같이 합니다. 무엇을? 뭐로부터? From 어떤? From extreme weather conditions. From extreme weather conditions. 극심한 날씨 상태로부터 From extreme weather conditions 뭐와 같은? Such heat and cold 그렇습니까? Such heat and cold
A bird's feathers protect or defend it from extreme weather conditions, such heat and cold. 예, 뭐라고요? A bird's feathers protect or defend. 누구를? It. 뭐로부터? From extreme weather conditions. 뭐와 같은? Heat. Such heat and cold. A bird's feathers protect or defend it from extreme weather conditions, such heat and cold. 자, 계속해서 의회와 대통령이 법을 승인해야 된다. 의회와 대통령, 앞만 길어봤자 day. 그러면 승인하다가 뭐였더라? 그렇죠, approve였죠, approve.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approve에다가 얘를 day로 바꿔 쓸 수 있으니까 approve에다가 s 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 s 쓰면 안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의회와 대통령이죠. 의회와 대통령이 뭐 한다? 승인해야만 한다. 의회와 대통령이 Congress and President. 그렇죠. President는 승인해야만 한다. 뭐뭐 해야만 한다. 그렇죠. Must approve. 무엇을? A law. 그렇죠. 자, 의회와 대통령은 승인해야만 합니다. Congress and President must approve. 무엇을? A law. 그렇습니까? Congress and President가 뭐 해야만 한다? Must approve. 무엇을? A law. 그렇습니까? Congress and the President must approve a law. 그래서 다솔 뭐였지? Congress and the President must approve a law. Congress and the President must approve a law. 오케이. 그 다음에 법을 어기는 것은 형벌이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법을 어기는 것은 본문에도 많이 나왔어. 법을 어기는 것이 뭐였더라? 그렇죠. Breaking a law. 됐습니까? 앞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근데 여기는 뭘 써야 되기 때문에 s 쓸 필요가 없네요. 오케이. 이거 뭐죠? 그렇죠. 뭐? Result in도 되고 또? 그렇죠. Lead to를 써야 되는데 뭐뭐 할 수도 있다 하니까 여기 앞에다가 뭘 써야 돼요? Can. 그렇죠. Can이죠. 그래서 can lead to.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것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Breaking a law can lead to. 이게 뭐였죠? Punishment. 그렇죠. Punishment. 그래서 다 같이 Breaking a law can lead to. Breaking a law can lead to. 어떤 결과? Punishment. A law. 법을 어기는 것. Breaking a law가 이끌고 갈 수 있다. Can lead to 어떤 결과? Punishment. Breaking a law can lead to punishment. 오케이. 여기서부터는 오늘 수업하는 거군요.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끄덕이기.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적어두십시오. 그 다음 살펴볼 문장 읽어볼까요? Stop signs and lights control traffic. 여기서 우리가 단어할 때 익혔던 거 뭐가 보이나요? 아까 방금 전에 단어 테스트 했던 거 중에 나왔던 거. 그렇죠. Control이죠. Control. Control이 뭐였더라? 제어하다, 조정하다, 조절하다 이런 뜻이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하다시니까 끊어 읽기는 뻔하네요. 누가? Stop signs and lights가 뭐 해줍니다? Control 해줍니다. 무엇을? Traffic을. Stop signs and lights control traffic. 오케이. 그래서 친구야,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 Stop signs and lights control traffic. 이게 무슨 것 같아? 맞든 틀리든 꼭 얘기해야 돼. 무조건 얘기해야 돼.
Stop. Stop signs and lights. Control. Traffic moving up요. 정답을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뜻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초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뭔 뜻인 것 같아? Stop signs and lights, control traffic. 뭐 소리하는 것 같아요? 이게 거처럼 아닌데요? 트래픽이 뭐였죠? 트래픽 교통. 그렇죠. 현장에 생각하기에는 뭔 소리인 것 같아? 그러실 것 같다.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맞는 틀이 있어요. 또 다른 얘기 생각하고. 사인은 사인과 빛을 빛과 같이 있어요. 뭐 뜻인 것 같은데, 아, 정리가. 아, 어, 그치. 어, 또, 다른 생각이. 뭐, 비추라는 신호와 빛은 교통을 정리해 줘요. 오케이. 그러면, stop sign. stop sign은 뭐예요, stop sign은? 멈추라는 신호죠. 그렇죠. 그 다음에 light는 불빛. 그렇죠. 멈추라는 신호와 그리고 불빛들이 누가 stop signs and light들이 뭐 해준다? control 해준다. 무엇을? traffic을. 이렇게 쓰면 되겠죠. stop signs and light가 control 해줍니다. 무엇을? traffic을. 아? 스탑 사인즈 앤 라이트. 스탑 사인즈 앤 라이트가 뭐 해준다? 컨트롤 해준다. 스탑 사인즈 앤 라이트가 뭐 해준다? 컨트롤 해준다. 무엇을? 트래픽을. 그렇죠. 자, 오케이. 누가? 스탑 사인즈. 그렇죠. 스탑 사인즈와 그 다음에 뭐가? 앤 라이트가 뭐 해준다? 컨트롤 해준다. 무엇을? 트래픽을. 그러니까 멈추라는 신호와 불빛이 교통을 조절해줍니다. 그러니까 stop signs and lights, control traffic. 그러니까 stop signs and lights가 뭐 해준다? 컨트롤 해준다. 무엇을? 트래픽을. 그러니까 stop signs and lights, control traffic. 네? 아니요, 뭐 그렇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멈추라는 신호와 불빛들이 조절해줍니다. Stop signs and lights control. 무엇을? Traffic을. Stop signs and lights control traffic. 그렇죠? 뭐였더라? Stop signs and lights control traffic. 그렇죠. 컨트롤해준다. 무엇을? Traffic을. Stop signs and lights control traffic. 오케이.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The dog was injured when it ran out into traffic. 오케이, 반갑다고 인사해야 될 건 누구? Injured. Injured. 뭐였죠? Injured를 가르쳐줬어. Injured 말고. Injured. 뭐 하다 했어요? 부상을 입다. 부상을 입히다. 다치게 만들다. 맞습니까? 오케이, 뭐뭐 하다, 뭐든 하다 씨는 뭐 한다? 그렇죠. 3단 변신하죠. 그럼 injure의 3단 변신은 injure, injured, injured, injured,
injured 이렇게 되겠죠. injure가 뭐하다 해서 부상을 입히다. 그렇죠. 부상을 입히다 라는 뜻이었죠. injure 부상을 입히다. 선생님이 사기치는 건지 한번 봅시다. injure. 오케이. 이렇게 써있죠? inj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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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래서 뭐 하다? 부상을 입히다. 하다씨에요. 그렇죠? 그럼 얘가 부상을 입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첫 번째 녀석은 원형이니까. 부상을 입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녀석. injured의 뜻은 무슨 형이니까? 과거형이니까 무슨 뜻이다? 부상을 입혔다겠죠. 부상을 입혔다. 그럼 세 번째 녀석은 뜻이 뭐게? 그렇죠. 이 세 번째 녀석은 이 녀석의 뜻에 입장 바뀐 무슨 시? 아, 다시. 오케이. 내가 누구를 때려가지고 저 부상을 입혔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면 나에 의해서 부상을.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 녀석의 뜻은 뭐? 부상이 아니고 부상을 당한이라는 뜻이고 누가 부상당한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 있는 이 injured는 injured의 몇 번째 녀석이에요? 딱 봐도 세 번째죠. 그쵸? 여기 뭐가 있어요? was가 있죠. 그쵸? be injured가 된거죠. be injured. 그러니까 얘가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얘랑 합쳐서 뭐뭐 했다가 되는거죠. 그러면 걔가 부상을 입혔다는거예요? 부상을 당했다는거예요? 부상을 당했다는거예요. 그렇죠. 걔가 부상을 당했다는 얘기인거죠. 이거 그러니까 진짜 한번 볼까요? 됐습니까? 그 개가 다쳤습니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 개가 다쳤습니다. The dog was injured.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나머지 애들 when it ran out. 그것이 ran out. 이 when의 뜻은 당연히 it이 ran out 했을 때겠죠. 그것이 뭐 했을 때? 뛰쳐 나갔을 때. 또 무엇 속으로? 그렇죠. into가 뭐예요? 뭐뭐 속으로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차량 속으로 into traffic. 그래서 차 걔가 왜 다쳤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렇죠. 교통사고 당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걔가 다쳤습니다. 좀 슬픈가요? 그 걔는 다쳤습니다. The dog was injured. 그것이 뛰쳐 나갔을 때 he ran out. 어디 속으로? into traffic. 됐습니까? The dog was injured. 그게는 was injured 했습니다. When it ran out. 그것이 into traffic 속으로 ran out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Must be on a leash. The dog was injured. The dog was injured when it ran out. Ran out into traffic. 오케이. 그게 가 다쳤대요. The dog was injured. 그것이 뛰쳐나갔을 때 when it ran out. 어디로? into traffic. 오케이. 그래서 뭐였더라? The dog was injured. 언제? when it ran out. 어디 속으로? into traffic. 자, the dog was injured when it ran out into traffic. 자, 자 그래서 다음 녀석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읽어볼까요?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It happens by mistake. It은 뭐 대신 왔을까요? 그가 뜻은 뭐 대신 왔을까요? 그렇죠. accident 대신 왔죠. accident happens by mistake.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accident happens by mistake. 여기 반갑다고 인사해야 될 거 누구? 일단 happen도 있고 그 다음에 by mistake. happen은 뭐였어요? 일어나다 발생하다. by mistake는 뭐였어요? 실수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plan for도 반갑다고 해야 되겠네. plan for가 뭐하다였습니까?
뭐뭐를 계획하다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people do not plan for가 뭐겠어요? 계획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진 않습니다. People do not plan for 무엇에 대한 계획? 사고에 대한 accident. 그래서 사고를 나 이번에 저 유리 깨야지 계획하고 야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저 창문 깨야지 이러면서 야구하고 노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나 이번에 팔 부를 거야. 한 3시쯤 나가서 축구하다가 팔 딱 부러뜨려야지 이렇게 계획하고 축구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습니까? 사고는 계획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고는 발생합니다. It happens. 어떻게? By mistake. 실수로. 됐습니까? People do not plan for. 사람들은 on accident 뭐 하지 않는다? Plan for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계획하지 않아요.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Yeah. 이것은 발생합니다. It happens. 어떻게? By mistake. 어? Okay.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It happens by mistake. 어?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못 따라가네. On accident. 사람들은 계획 세우지 않는다.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그 일은 발생합니다. It happens. 어떻게? By mistake. 실수로. People do not plan for an accident. It happens by mistake. Okay. 그 다음 거 보겠어. 다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Okay. 이거 볼까요? The accident or mistake with the soda made us sick. 반갑다고 인사해야 될 녀석들 한번 볼까요? 일단 미셉 반갑죠? 네. 또 스티키도 반갑고요. 또 매스. 그러니까 스티키 매스가 뭐예요? 정탄 엉망이. 정탄 엉망이다. 이게 어떤 시 아닌데요? 매스는. 엉망이 찐득한 엉망. 그렇습니까? 찐득한, 영어로 하면 찐득한 엉망. 찐득한 엉망.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잘 하는 거잖아. 아니에요. 에이, 아, 그래요? 오케이, 끊어 읽기는 이렇게 되네요. 에이, 누가? The accident with the soda가. 이 말이죠. The accident with the soda가. 뭐 했다? Made 했다. 그래서 여기 땅콩이 무지하게 크네요. 자, 네, the accident with the soda 또는 accident 대신 뭐 쓰는다? The mishap with the soda가 뭐 했다? Made 했다. 뭘 made 했다? A sticky mess. 자, 그러면 이렇게 쓰죠. 자, 이거는 우리말에 없는 구조를 선생님이 나타내는 거라 해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절대로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지 않죠. 그래서 소다가 뭐였더라 참? 소다, 아이스크림이요. 그렇죠. 그 음료수라 탄산음료 할까요? 그 탄산음료 위시 뭐뭐를 사용하여 라는 뜻이니까 그 탄산음료로 발생한 사고가 뭐했다? Made 했다. 뭘 만들었어요? A sticky mess. 찐득한 영어스럽게 썼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했단 얘기예요? 뭐 했는데 옆에다가 이제 뭐 일하면서 음료수 하나 놔뒀단 말이죠. 네. 놔뒀는데 얘를 내가 계획을 세웠죠? 네. 내가 좀 이따 한 5분 뒤에 얘를 탁 쓰러뜨릴 거야. 이렇게 계획 세웠죠? 그렇죠? 계획을 그렇죠. 엄마 음료수 콜라 좀 주세요. 이런 다음에 여기 딱 놔둔 거죠. 그렇죠? 놔둔 다음에 2분 뒤에 내가 탁 칠 거야. 이렇게. 그랬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수를 놔뒀는데 뭐 한 거야? 확 엎지른 뭐 그런 거겠죠. 그렇습니까? 콜라 가지고 콜라로 발생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콜라나 사이다로 발생한 사건이 뭘 만들었다? A sticky mess. 그러니까 그러면 영어스럽게 하지 말고 우리말스럽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원망을 받는 왜 그럼 우리말스럽게 할까요? 됐습니까? 콜라 쏟아서 엄마한테 맞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사고는 두 개로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우리 책에도 나오는 뭐랑 A로 시작하는? Accident. M으로 시작하는? Misstep. 그렇죠. 그래서 the accident or misstep. misstep인데 어떤? With the soda. 소다. The accident or misstep with the soda가 뭐였다? Made 했다. 무엇을? A sticky mess. The accident.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해도 돼요. The accident with the soda made. 됐습니다. With the soda made. The accident with the soda made. The accident with the soda made. A sticky mess. Acciden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Mishap. 자, 오케이. 시간이 다 되었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요즘 되게 빠르시네요. 배운 것들 잘 익혀오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